인민의 행복에서 돕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최상의 낙으로 여기시는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헌신의 좌우 아래 이땅그 어디나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문화종소 생활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섰습니다. 그 가운데는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문화휴식에 이바지하는 종합적이며 대중적인 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려주신 미아리 사격관도 있습니다.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몸소 개관된 미아리 사격관을 찾아오시오 관리 운영과 봉사활동 준비에서 사소한 부족점도 있을세라 세심히 마음쓰시며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다시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우리 미아리 사역관을 찾아주신 그날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4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그날 사역관의 여러 곳을 다 돌아보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마치 호텔 같다고 이제 봉사 준비를 잘해서 3월부터는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역관의 문을 열면 우리 민들이 부쩍쩍할 것이라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격려하는 청소 동지께서는 미아리 사역관을 잘 관리 운영하는 것은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을 향상시킬 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간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시며 인민들이 이용할 의자와 관람석 통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대책을 세워주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친오보이 사랑이 곳곳에 뜨겁게 오려있는 미아리 사역관입니다. 우리 인민들이 이용하는 이 기마귀에도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사격장에는 기마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격장을 돌아보시던 경애는 처음부터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사격을 할 때 기가 상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기마귀를 꼭 착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정말 사소한 불편을 느낄세라 최심히 살펴주시는 경애는 처음부터 동지의 다시만 사랑에 의하여 이 기마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조기 먹회판도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청음시 동지께서는 사격관을 돌아보시면서 일꾼들에게 먹표의 규격을 어디에 기준하여 정했는가고 물어주셨습니다. 먹표가 국제 사격 경기에서 쓰는 크기와 똑같다는 것을 아시고는 이 먹표는 우리 인민들이 이용하는 것만큼 먹표가 너무 작다고 좀 크게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먹표의 크기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우리 미아리 사격관이 현대적으로 개건된 지 9년 동안 80여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리들은 봉사 환경과 조건을 더 개선하고 봉사활동을 더 잘해서 우리 미아리 사격관을 인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종소 생활기지로 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온 나라가 영쪽 조선인민군 창건 75돌을 뜻깊게 맞이한 크나큰 긍기를 안고 올해의 총진군길을 힘차게 타고 쳐나가고 있는 지금 각계층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 강군으로 키워주시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분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찬 백승의 역사 속에는 55년 전 세상을 놀래운 미제 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도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1968년 1월 23일 날에 이별을 발견하고 복을 했습니다. 당시 해상자에 대한 복을 받으신 위대한 주님께서는 지금 문산 앞바다 깊이에 정체불명의 대응선박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 배는 불명 불순한 목적을 가진 배일 것이다. 그 배가 만난 미국 놈들이 배라면 우리 단속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달아나거나 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빠른 의중과 병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나가서 단속 납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납포할 때에 대한 이런 명령을 받고 나온 비행대 의중과 함께 우리가 행동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명령을 받아 하는 영용한 우리 해병들은 단 7명의 인원으로 14분 만에 놈들의 간첩선을 완전히 제압하고 80여 명의 족들을 몽땅 사로잡는 혁혁한 위운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리옹해를 불법 침입한 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나포. 이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밑에 일당백으로 준비된 우리 해군의 무족의 기상을 과시한 특대 사변이었습니다.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미 허정강들은 푸에블로호는 미국 국민 전쟁 이래 바다에서 나포된 첫 미국 함선이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불맞은 1위 때마냥 날뛰었습니다. 미제는 버벅하겠다느니 전쟁을 일으키겠다느니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느니 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해 나섰습니다. 일부 대국이라는 나라들까지도 그러다 할을 당하지 말고 배를 넘겨주라고 권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에서 허정광들의 등지기를 후려갈 길은 멸종의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제의 버벅이는 버벅으로, 전면전쟁이는 전면전쟁으로 라는 유명한 명제로 우리 인민의 절대분멸의 신념을 온 세상에 통쾌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납과 마취를 들고 미제와 맞섰던 그 나날에 우리 인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제시하시어 공화국을 자주자립자유의 국가로 굳건히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선견 지명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사건이 가장 치열하게 번져지던 어느 날 오브이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최고사령관의 입장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결심 채택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미국 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절대로 선원들을 석방하지 않겠습니다. 배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항복서를 낸다고 해도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납포한 미제 무장 간첩선을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 놈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다고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역사의 선언은 현실로 실천돼서 미제 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는 포로의 몰골로 동해에서 대동강으로 끌려왔고 그 후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옮겨지어 영웅조선의 승리전통은 영원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유일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던 미국의 면전에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와 같은 초강력 버벅이를 선언하고 실천으로 증명한 나라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60년대 핵이 없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강했는데 지금이야 핵과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를 건드릴 자는 이 행성우에는 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경량은 청비성지를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은 언제나 이깁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광명성절 경축 영화 상영 주간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10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경준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명철 농지, 영화부문 일꾼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국가영화총국 부총국장 김종호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역사는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향도해 나아가시는 경려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끝없이 흐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조난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보람찬 총진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영화 오보이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를 관람했습니다. 이날 각 도들에서도 영화 상영주간이 개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리용도 따라 국가 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전인민족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자.
오기는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오력이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질 제고 대책 월간을 계기로 지금 많은 생산 단위들에서는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 종량 건재 공장에서는 제품 질 제고를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보다 과학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질이 낮은 제품을 인민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원료와 자재, 노력이 들어간 제품이 아무런 가치가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업원들 모두가 질 제고이자 중산이고 전략이며 애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품질 관리 사업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료 자재에 대한 엄격한 입학 검사 체계부터 확립하고 과학적인 최적화된 생산 방법을 확정한 후에 생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검사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서 항상 합격된 제품들만이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제품들은 수도의 1만 세대 산립직 건설장과 농촌 산립직 건설장을 비롯한 중요 건설장들에 보내지게 됩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기술의 엑셀에서 찾았는데 여기서 기본은 평가 기준을 받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기처럼 기술의 엑셀 건수가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질 제고에 어느 만큼 기여했는가 이것을 평가 기준으로 정하고 대중 자신이 기술의 엑셀 사업의 주인이 되도록 내밀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다면 자체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기술적 방도를 따라 세웠는데 이 과정에 유리세척기와 고월 연마기들이 성능을 높여서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기술혁신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질 제고에도 좋지만은 작업관 성원들이 자기들도 기술혁신 능수가 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진 것이 더 큰 성과라고 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서 올해 교육사업에서 실제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각지 교육기관들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지고 우리의 교육을 하루빨리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사업들이 평양시 안의 교육단위들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동강구요 교원재교육강습소에서는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이 사업을 조금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을 선진적인 교육으로 되게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이고 또 이번에 진행된 당정인의 전원회의에서도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올 때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됐습니다. 세교수 방법 창조 사업과 그리고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교육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의 성과가 바로 이 교원들의 자질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도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주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국가망을 통한 자료 열람과 그리고 선진 교육 방법들을 도입하게 한 사업 또 번복이 수업들에 대한 교수 합평을 비롯해서 자질 향상 학습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습과 재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구역안의 모든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교정과 감옥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서 자질 향상 사업이 실지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되도록 이렇게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교수 방법을 부단히 연구 도입하고 있는 소송구역 교원 재교육 강습소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입니다. 강습소에서는 학생들 자신이 교재 내용과 연관된 교편물들을 자체로 제작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실천 능력과 응용 능력을 키워주는 데 이바지하는 실리 있고 우월한 새 교수 방법과 경험들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일관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0일 현재 누적된 세계적인 악성비루스 감염자는 6억 7,724만여 명, 사망자는 678만 300여 명입니다. 최근에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XBB.1.5가 다른 변이 비루스들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발표한 XBB.1.5 연구 자료에 의하면 XBB.1.5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변이에 비해서 감염력과 전파 속도가 더욱 높다고 합니다. 특히 가기한 만성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매우 심하게 앓는다고 합니다. 또한 재감염률이 특별히 높은 것으로 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난 환자들도 왁진 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된다고 합니다. XBB.1.5 감염 후 주요 증상을 보면 열나기와 온몸 아픔, 코감기, 재채기, 기침, 군용 아픔이라고 합니다. 현재 XBB.1.5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감염률이 60% 이상까지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보건 전문가들은 XBB.1.5의 전파에 대처해서 개별적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 보호 조치를 규정대로 지키면 바이러스의 재감염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띠르키예의 남부 지역과 수리아의 서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띠르키예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11일 아침 현재 사망자는 2만여 명, 부상자는 8만여 명에 달했으며 요진들과 추운 날씨로 해서 구조 작업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6천동의 건물이 무너져 내려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띠르키예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10개 주에 3개월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한편 수리아에서도 대규모 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가 약 3,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 페루의 남부 지역에서 흙사태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매해 2월이면 폭우가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각종 자연재해들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30여 명이 목숨을 잃고 600여 개의 건물들과 도로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바다 수질 오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이 밝힌 데 의하면 매해 세계적으로 3,500만 톤 이상의 수질 오물이 생겨나며 그중 약 4분의 1이 강이나 바다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로해서 해마다 강과 바다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수지 오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바닥에 물고기보다 수지 오물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각국이 수지 오물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